투표를 안 변해.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생일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생일 없는 아이입니다. 아니,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대중가 중에 생일 없는 아이라는 아니, 아니요. 안진걸 소장님의 생일과 네. 윤석열의 취임 날짜가 일치한다 뭐 그런 가짜 뉴스구나. 전혀 아닙니다. 또 예전에 고아라는 노래도 있었죠. 예.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 알겠어. 내제 아닌 이런 생일을 했었는데 어제 취임 1주년이었는데 뭐, 아, 뭐 어제 드셨어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분노와 절망과 절규의 하루 종일이었고요. 아니 우리 국회 가가지고 지금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론관에서 이걸 펼쳤습니다. 잘했어. 네. 진짜 잘했어. 기자 이게 꽤 화제가 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지금 더 들고 계세요? 들까요? 네, 이게 아니 너무 커가지고. 이제 반가운 언어야. 제일 반가워. 국민들은 퇴진을 외칠 테니까 국회는 탈에 나서라. 그렇지. 1년 볼 것도 없다 아니냐.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공동기자예요. 민영배 의원도? 네, 어제 소리소리에서 생중계해 주셨고요. 팩트TV에 있는 건 아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우리 안진걸 TV 미디어 짐세은 식당 TV 공동 방송하면서 우리 평가를 했거든요. 1년 평가. 빈 대표님이나 임세은 소장이 제가 평가할 게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자들이다. 빨리 몰아내야 된다. 아니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총선 전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총선 전에 총선을 해야지. 총선 전에 충분히 국민의힘 내에 이번에 보세요. 김재훈 중징계하고 태용호 경징계한다는 저희들이 전말이 맞아버렸잖아요. 예. 그 태용호라든지 약점 잡혀있는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다음에 또 지리 토사업등 시키고란 사람들은 짓밟을 버리고 그게 분명히 국민의힘 대분열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취임 1주년 한 줄평은 탄핵입니까? 국민은 퇴진을, 국회는 탄핵을. 한 줄, 그래도 한 줄이죠? 두 줄 같은데?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따 더 보충 설명하시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한 줄평. 저는 1년 평가를 안 했어요. 제 방송에서는. 네. 1년이라고 저는 뭐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저는 취임 전부터 퇴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1년이고 2년이고 이거는 무조건 하루라도 먼저 퇴진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네. 1년 평가할 게 없다. 퇴진 못 시킨 게 지금 안타깝다. 네, 그겁니다. 그래도 소회? 평가? 소회는 이렇게 나쁜 놈인 줄은 몰랐어요. 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라 망칠 거 알았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잘해보려는데 무능해서 망치는 순 있는데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이건 나라를 끝장내고 자기 사익을 챙기고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YS보다 이게 국민의힘 배출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만 네. 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YS보다 무식하고 경제를 망치고 MB보다 사악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무능하면서 더 비선과 무속에 취해 있는. 네. 그래서 YS 박근혜 이명박 때가 오히려 태평성대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이제 박근혜 얘기가 다시 나와.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운영을 했죠. 네. 국정은 운영을 하고. 네. 다만 많은 이제 어떤 개인이든 또는 집단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자유와 포괄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 단 하나의 성과도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제가 한 줄 평 요약하면 빵점. 빵점. 그러니 퇴진. 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 기자실까지 찾아가갖고, 원래는 기자들하고 맥주 한잔 하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헛소리가 네. 예전에 이제 주로 노태우나 이제 전두환 때 청와대 출입 기자가 20명도 안 될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과 같이 뭐 형님 아우가 돼버린 거 대통령하고. 그때는 그랬죠. 그때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 1,000명이에요. 1,000명. 맥주 누가 마실 겁니까? 어디 뭐 한강 빌려가지고 마실 겁니까? 그러면 뭐냐? 지 똘마리들 데리고 놀겠다는 거잖아요. 기자들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용기에서 그 짓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30년, 40년 전. 근데 자기는 아니겠지. 왜? 검찰총장 검사 때는 아주 자기 끈아플 기자들만 놀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죠. 검사는 원래 지금 그렇게 하죠. 지금도 그 짓을 정보 하니까. 싹 주고, 네, 그것도 아주 땡기고. 은밀한 술집 가가지고. 고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기자회견을 지금 딱 한 번 했거든요.
취임 100일 때인가? 아, 오늘 신년도 안에 예, 딱 한 번 했어요. 아, 하긴 했어요. 예, 당선으로 아. 당선자 시절에 한 번 해가지고 이호한테 네. 막 반말하는 게 걸렸고 예. 취임에는 딱 100일 때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아주 뭐 짜고 치는 고도를 해서 문제. 기자회견 이렇게 안 하는 건요 대통령 당장 그만둬들 삽니다. 근데 윤석열은 변 대표 말처럼 기자회견을 지가 뭔가 하사하고 정보 주고 격려하고 치하는 모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한잔 먹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기자회견은 그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 거는 거예요. 잘한 부분 있으면 평가를 하고 못한 부분 있으면 따지면서 국민 궁금해하는 걸 끊임없이 묻는 게 기자회견이거든요. 기자라는 게 기록할 기자인데 기록을 하려면 물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 기록을 할 거 아니고. 근데 기자회견조차 하는데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 기자회견 하자고 집단행동해야죠. 그 다음 우리 더 이상 취재 안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보도자료 받아쓰고. 자자차 난다 해놓고 엄청난 자자차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돼. 문재인 정부 때 표를 다 갖다 놓고 자기들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문재인이고 모든 성과는 다 자기라는 거예요. 지금 기자회견 하는 대신에 국무회의를 그 마치 자기가 이 연설 때처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회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는 자리로 네. 변질됐어요. 국무회의가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이 국무회의를 그렇게 훈시하고 훈계하고 중계하고 그랬다면서요. 기자회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그 기자협회에 취재한 기자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기자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기자들도 이거 진짜 너무하다. 거의 뭐 도스태핑 이후에는 만날 수도 없고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누구냐 박대출? 네. 아, 저 기자 출신에 저기. 그 네이버가 무슨 조작질 한다고 또. 아니 네이버가 지금 언론사진 하다가 여러분 네. 걸린 거 맞아요. 우리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예. 고발 기자회견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임선식당TV 안진글TV에 오시고요. 내일 스포츠 춘추 박동희 그건 맞아요. 여러분 걸렸잖아요. 네. 기사 막 빼버리고도 걸렸고 근데 네이버 전체적으로 보고 댓글 보면요 윤석열의 우호적이거나 빨아주는 흔히 말하는 그런 기사나 댓글이 훨씬 많아요. 예. 객관적으로. 근데 그것마저도 못 참고 찬양 일색이야 되는데 비판 일색이다. 그거 가지고 네이버가 조작질한다. 근거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윤석열을 쳤는데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나와버렸다. 검색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대충 보면은 네이버가 친윤석열 편향이라고 대충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좀 다음은 좀 반대고 이런데 좀 거꾸로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김에 이제 포탈에 그런 뉴스 편집 권력이라는 걸 서로 박탈시키는 그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럼 골치 아플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윤석열 쪽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런 야당이 지금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기자협회들도 그래요. 이제 포탈에 언론 권력을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네. 포털이 이제 뉴스 역할 못하게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각자 알아서 자기들 좋아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쪽에서 불만 나왔으니까 박대출 씨가 그쪽 전문 분야 아니에요. 어쨌든 언론 쪽에. 예. 만나서 빨리 처리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참에 말도 안 되는 근거거든요. 진짜 피해자는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 같은 이분은 네이버에서 갑자기 뉴스 검색, 뉴스 노출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네이버가 기사를 갖고 장난친다는 걸 폭력단위만으로. 근데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네이버 피해자 누가 믿겠습니까? 예전에 진성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이버는 자 끝났고 다음이 말을 안 들어. 그 유명한 오록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제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MB연권 때. 제가 그때부터 포탈하고 쏴가지고 네. 진성호 씨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밤새 전화 때렸다 포탈사에 기사 내려 그런데 다음은 말을 잘 듣는데 아니 네이버는 말 네이버는 말 듣는데 다음이 자꾸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박근혜 정권 때도 다 봤어요. 전화 다 때립니다 포탈사에 그래요? 기사 내려 이거 올려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런 권력 기능을 없애야 돼요. 포탈은 네. 이게 이른바 사업체잖아요.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맞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때리면 바로 숙이니까. 근데 저런 포털사가 지금 너무 막강한 언론 권력을 눌려서 여기서 문제가 네.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양쪽 다 불만 있으니까 잘 됐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구글처럼 해라 이거예요. 네. 구글은 왜 뉴스 네.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기자회견 얘기하고 포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들의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네. 만족하지 않아, 아예. 네. 어?
아까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가 마치 윤석열의 홍보회의로 변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종편이나 네, 그 보도 채널에 제가 구체적인 제보도 하나 받았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꽤 유명한 여성 패널 분인데 네. 갑자기 연합뉴스 TV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취재를 해 보니까 예. 윤핵관 핵심 인사가 걔 말하는 거 싸가지 없어. 라고 공격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제가 팩트 체크한 다음에 이건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보수 참칭 패널들 고발하고 쫓아냈잖아요. 장성철 뭐 이런 신인규 뭐 이런 사람들 그 김재섭 이런 사람들 그렇게 네. 몰아가고 첫 번째. 그다음에 무슨 공영방송에 뭐 좌파 패널 천국이다라고 몰아가고 옛날 경력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아예 패널을 콕 집어서 예.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연합뉴스 YTN 나가는 패널들 물어보면요. 예. 데스크가 그렇게 간섭을 한대요. 표현 좀 살살 해달라. 뭐 예전에 변 대표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때도 약간 부탁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저는 좀 특이해서 저는 나갈 때마다 문제가 돼서 저는 조회수를 20만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게 목표로 나가요. 아니 데스크가 일단 변 대표 말씀 더 하기 전에. 평화방송에서 오창희 국장이 우리 이제 예, 예. 우리 뉴스 코멘트를 출연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CPBC 유튜브를 몇십만 단위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잘렸어요. 그분이 주장을 했잖아요. 함세웅신문이와 베네피엠 출연시켜 잘렸다. 이런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장악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KBC 역시 유튜브 조회수 몇십 명 보던 데가 몇십만 명으로 백운기 앵커가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저도 한 6개월 고정 출연했었고 예. 장성철 씨와 토론했었고 그분이 여러분이 짐작하는 이유로 나 하찮다 라고 지금 스픽스에 전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집요하게 공영방송에서 주로 KBS하고 이 정도 MBC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전방위로 지금 전방위로 다 실제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상한 어용단체 시켜가지고 다 지금 전화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하여튼 저는 조회수가 높아서 잘리는데 마지막 YTN 하나 남아있는데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걔네 그 민폐 끼치고 또 이 YTN 구성원들을 협박받고 있는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패널은 이제 정리되신 거죠?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잘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끔 이제 한 번씩 부르는데 아 또 그것도 조회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튼 조회수가 높아요. 조회수가 높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 방금 변 대표님 YTN 이야기 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변 대표님 출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외부나 내부의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빠져야 되겠다. 일종의 이제 친 윤석열 세력들이 아니 가면 변 대표님이 조회수가 막 50만, 100만도 나오는데 그럼 박수를 보내주고 상을 보내주고 나 같으면 사장이 입구에 도열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변 대표님 계속 나와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자본주의고 최소한의 그 언론사들이 누리는 거 아닌가요? 노리는 거 아닌가요? YTN은 그 법 구조적으로 영리법인 회사예요. 그 KBS나 MBC는 이 법에 의한 고용방송인데 그렇죠. YTN 영리법인이고 그렇죠. 주주만 이제 공적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것도 그렇죠. 일부 공기업만 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박지훈 MC가 하잖아요. 네. 20만 이하로 어떻게 좀 보자 이거 더 올라가면 골치 아파진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태용호 얘기 좀 하죠. 징계를 네. 3개월 받았어요. 김재원은 1년. 예상은 제가 이제 완전히 이거 남북 차별 아니냐 이거. 아, 남북 차별. 네. 출신 성문의 차별이에요. 태용호는 저 김정은 그 완전히 그쪽에 백두 혈통을 탄 사람이고, 네. 김재원은 저 TK의 저 이미 귀향가 있는 박근혜 쪽이고, 네. 완전 이건 그거고, 네. 태용호는 또 하나 이제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예, 뭐 거의 아마 태용호를 공천했던 김형호까지 튀어나와서, 나는 그 당시 이제 2020년 총선 때 김형호가 공식위원장을 했는데, 맞아요. 아니 공식위원장 공천하고 집에 가면 되지, 네. 다시 나타나서 내가 공천한 태용호 건드리면 안 된다. 태용호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나 지금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태용호의 이 불순한 친이계들 플러스 알파 이 세력이 있는 거고 태용호는 칼도 쥐고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태용호는 완전히 엄청난 걸 얻은 게 아 태용호는 공천 확정이구나. 그러네. 네. 공천 확정됐습니다. 태용호는 이제.
최고위원은 뭐 사퇴했지만 그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그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알려준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가 못 간다는 거는 지금 파다하잖아요. 근데 아. 네, 태용한테 어차피 다 끝났는데 미리 빠져라. 좀 있으면 비대 낼 건데 네. 그때 다시 들어도 된다. 아. 그러니까 태용원은 이미 고급 점검 받고 아. 알아서 사퇴 이장을 해가지고 빠졌고요. 김재원이는 안 한 게 김재원은 왜 그런 거야? 아무도 자기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최고위원 사퇴해주면 뭐 하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은 이미 죽인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누구도 김재원 안 챙겼고 그래서 김재원이 끝까지 갔다가 이제 장렬히 전사했는데 근데 김재원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전광훈을 친 거랑 똑같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나는 이 전광훈 목사 그 언제까지 그렇게 지렁이처럼 아니 지렁이도 아니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쳐들어가야죠 용산에. 자기가 얘기했거든요. 김재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죽였잖아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윤석열 만세 부를 건가? 아, 나 참 정말. 한마디로 윤석열이 그냥 계속 짓밟고 너 꺼져라 꺼져라 하고 있는데 계속 바지까지 네. 붙잡고 있는 게 정광훈 그리고 보다. 이번에 태용호 김재원 징계권을 봤을 때 그 여권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저는요 지금 네. 이 태용호의 파워가 들어갔잖아요. 파워가 들어간 거죠. 안 그래도 그때 태용호가 이 김일성주의를 퍼뜨리면서 이 보수가 열광했는데 네. 이 김일성주의를 퍼뜨린 거예요. 태용호는 태용호가 무슨 역사적 지식 이런 게 개념 있겠습니까? 네. 근데 보수는 자기들하고 비슷한 주장했다고 4.3이라는 거에 대해서 태용호 대통령 논의 쫙 나왔는데 이 보수는 또 권력 개발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오 태용호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 난리가 났어요 보수에서 조갑제 윤창중 지금 태용호 만세 불러서 아 이제 한동훈이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네. 이 윤핵관의 이 대선 후보로 태용호는 떴다 지금 보수판에서는 이제 줄 쫙 쓸 겁니다 보수들 저. 네 진짜 이번에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예. 베네 대표님하고 제가 방송 다닐 때마다 예. 같이 또는 각다 김재훈은 칠 거다. 이미 용산 집무실에서 징계를 요청한 것이 불법 당무 개입이고 네. 징계 요청했잖아요. 그때 정광훈 김재훈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 정치하고 특히 저희도 분석을 하면 정광훈이 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맞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현한테 걔 쌍욕동안 동양 짐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거기에다가 보수파를 천하통일하신 수령님 같은 사람이라 김재훈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분석을 하면 그게 윤석열 빡 돌았다는 거예요. 아. 보수파는 내가 정치검찰 내가 천하통일하고 내가 대빵인데 아. 김준일 가만히 보니까 두 번이나 달려가갖고 아. 정광훈 만세? 아. 근데 우리 내가 모시는 김건희 신께 개 쌍욕을 한 놈인데 네. 그리고 대통령실 전화한 걸 감히 숨겨야지 집회 때마다 대통령실 또 전화가 왔는데요 민주당 정치 뽑아달래요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광화문 집회하다 보면요. 맨날 예. 살자 그래요.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이게 레토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열받아갖고 예. 김재원을 예. 죽이려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태용호는 진짜로 예. 저희 예상대로 태용호가 너무 많은 예. 사실상 첩보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첩보원이었고 예. 그 수령님 만세에 치던 자잖아요. 여기 와서도 지금 김재훈이나 안 그랬는데 태용호는 입만 열면 윤석열, 김건희 만세지잖아요.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 하는 외교 백서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된 징표라고 오바하다가 개오바를 한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친구거든요. 완전 우리 딸랑이고 네. 못 자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까 YTN 보니까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굉장히 중도적인 분인데 태용호한테 약점 잡혔다는 게 그 팩트체크 진영의 분석이더라고요. 태용호가 보좌관도 태용호 회의 석상 이야기를 막 녹음했잖아요. 예. 태용호가 이르면 이진보, 윤석열, 김건희랑 통화한 것들이나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들 불법 이상한 내용 싹 녹음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열 꼭 날아가거든요. 태용호 자르는데 태용호가 폭로해버리면 태용호는 폭로를 두려워해서 경징계따라는 분석이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아유, 이 태용호의 직업을 외교관으로 포장됐지만은 첩보원 내지 테러리스트라고 봐야 돼요. 훈련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김정은 뒤통수 치고 넘어올 때부터 김정은 자료 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토사고팽 나가면 또 뜰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자료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최대한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저 시진핑으로 칠 수 있고 기시한테 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존재가 지금 보수의 희망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뭐 환장하는 얘기인데, 전 전광훈이 이번에 날아가는 데서도 보수에서 저하고 전광훈 딱 두 명만 얘기했어요. 이 태영호가 이중간첩일 수 있다. 위험하다. 저 전광훈 그것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휴. 뭐. 그러면 이제 태영호는 아직 공천 됐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공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을 누르고 이제 네. 거의 네. 대권주자 올라갈 겁니다. 아. 요즘 한동훈이 깨갱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초조했나봐요. 갑자기 요즘에 참여연대에서 가장 최악의 공직자가 누구냐. 한동훈 네. 1등 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럼 보통은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도 그런 일 있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민심의 국민 여론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겸허히 성찰하신다 하고 넘어가자. 참여연대가 불순한 놈들이니 정치단체 난리도 피우.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지금 하는 뭐 론스타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윤석열 그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누굽니까? 그건 자타가 다 공인한 사람이 송교 변호사거든요. 네. 수십 년째 그만한 사람이에요. 정보공개 예. 청구하고 맨 따지고 하승수 송교는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그 두 사람을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 중돌나는. 집요하게 감시하고 정보공개 청구해서 분석하고 네. 근데 송교를 저격하는 보도를 했어요. 글쎄 법무부에서 어. 이런 법원 없죠. 개인을 역시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가깝다는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예. 이제 지 존재감 드러나고 그런가 태용한테 밀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우리 예. 우리 지금 촛불 집회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지금 촛불집회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 지역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방 전국 단위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이 밑에서부터 하부 단위부터 예, 끌어올리고 위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도 지금 이제 31일 날인가요 총파업 상경투쟁한다 네. 그러고 또 7월 총파업한다 그러고 건설노조도 지금 얘네 잘못 건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여사재단 뭐 거기는 뭐 지금 뭐 시국미사 계속 하고 다니시고 목회자들도 지금 불교계도 그러고 대학 교수들도 그러고 지금 해외에 있는 교민까지 네.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흐름이면 두 분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하고는 제가 보기엔 탄약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냥 7대3 구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들고 내는 건 좋은데 70%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30%까지가 안 무너지는 맞아요. 네, 이거는 이 정권이 이거를 이념 구도로 몰아가가지고 아직도 그 보수 노인들이 지금 윤석열 만세하고 있는 부분 요걸 때려 부숴야지 이제 실제로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30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일단 전광훈이 빨리 아웃되는 게 좋은데 아웃됐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전광훈부터 아웃시키고 저는 아마 김재원도 이제 저 갈 때 뻔한데 아마 박근혜 쪽으로 이제 또 줄대로 갈 겁니다. 원래 친박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네. 이 출신 성분이 친박이라는 게 안 돼요. 이거 이 자체가 지금 이 정권에서 출세 못합니다. 친박들은 왜냐하면 박근혜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 계속 레이더 돌려버리고 전광훈도 지금 또 박근혜 쪽에 줄대려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쫓겨나는 사람들까지 묶어가지고 요 30%의 이 영남권 보수 노인층을 무너뜨리는 공작이 아니고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심을 얘기하죠. 네, 그게 아니,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공작에는 불법적으로 불순한 정치 공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선의의 민중 공작도 있는 거죠. 민중국가 함께 공동으로 작품. 그게 공동작품이라는 공동작품? 뜻입니다. 네. 그 저는 밴드필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정권 1년 동안 네. 당선 전부터 당선돼서는 안 돼야 될 자다. 당선된 날부터 김용민 목사님과 함께 대진투에 나서주신 거에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네.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희만 해도 취임 100일 동안은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선구적으로 이자들은 근본적으로 좌도 우도 아니고 오로지 기회주의자이고 오로지 정치검찰의 탐욕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걸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네. 긴가민가 했던 부분까지 근데 다 사실로 밝혀졌고요. 지금 뭐 우리 유영아의 생활정치에서도 한 천여 명 네. 라디오 TV에서도 500여 명 이렇게 함께 네. 봐주고 계시는데 서울에서도 천여 명 진짜 고맙습니다. 변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아니, 가장 선두에 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두 분이 이제 촛불이라든가 좌우진도 네. 집회 이런 부분에서 최전선 현장에서 쭉 싸워오셨는데 윤석열 1년을 맞아서
사실상 그러한 대중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현장에서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아까 30% 얘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이 70% 안에서는 계속 끌고 있거든요.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첫째는 이 30% 요 영남 노인층은 지금 오히려 더 뭉친다 이 70%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끓는 부분들 대해서 제가 계속 제가 우라가 터지는 게 민주당이에요. 이 여론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해서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요. 여기 딱 막히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힘만 가지고는 못 끌어내리거든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다 모아서 에너지를 모으면 그걸 갖고 민주당을 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니까 네. 난관에 묻혀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요즘 아주 무기력하고 뭐 현역 기득권 지키는 데만 골몰이 되겠다라는 비난이 뭐 엄청나게 쉐도하죠. 그래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님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까지 쉐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진짜 민주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내적으로는 혁신을, 당 밖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당장 퇴진 탄핵을 선언 못 나가도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 네. 지난 1년 체하겠다. 왜냐면 민주노총만 해도 신중한 입장인데 어저께 공식적으로 퇴진,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어요. 글쎄, 했어요. 제가 그건 못 갖고 뉴스로 봤어요. 근데 촛불행동과 민생경제 어저께 국회 가서 퇴진 탄핵 필요하다 했어요. 옆에 이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 했는데 뭐 퇴진에 준하는 강력한 규탄을 했어요. 나가니까 진보당 강성희 당선자랑 진보당은 윤석열 아웃 선언하고 전국적인 공동 투쟁본부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요. 민노총은 따로 퇴진서를 했어요. 네. 지금 촛불행동에 촛불집회가 있고, 원로 중심으로 종교연유 비상시국회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 민노총, 한국노총,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있고, 정당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있는데, 정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기는 윤석열 투쟁을 포기한 것 같고요, 아예. 정의당이? 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진보당은 윤석열 아웃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니 민주당인데 최소한 아웃 정도는 애처하죠. 탄핵하고 퇴진은 굉장히 정치적인 구우니까 지금으로서는 결의가 안 됐다면 심판을 넘어서 아웃 정도는 애처, 레토릭으로라도. 그것조차 못하니까 사람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촛불집회 참가자도 일부 줄어들었어요. 촛불행동이 창당하는 악선전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지만 촛불행동 창당 못합니다.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신부님들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행동이 주춤한 사이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매주 전국 순회 월요일마다 퇴진 미사가 굉장히 큰 힘이 됐고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 때는 불교계가 사전 행사로 시국 법회를 합니다. 퇴진 법회. 야단 법서. 예, 야단 법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그 사제단의 윤신부님. 예. 모레 월요일 날은 야단 법서.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20일 날 전국 집중 집회 끝나면 우리 좌우 중도 합자 갈수록 우리가 세도 늘어나고 있는 저희도 서울에서 또 결의대를 합니다. 6월 4일 날 춘천에 가서 제4차 봉국인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신 거 이해되는데요. 각자가 아무튼 각계 곳곳에서 퇴진이든 탄핵이든 규탄 운동이든 하다가 네. 이제 이 흐름이 아까 이제 밴 대표 말한 그 30%를 무너뜨리고 그분들이 10% 15%를 이렇게 최소화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면서 확 터진 날이 올 거다. 그게 저는 총선 전에 한번 온다 기회가 올해 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 17년 때는 그 30%가 무너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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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네.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는 사실은 태블릿 조작부도로 무너졌다고 봐요. 여론적으로 볼 때는 조작이 겹쳤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이제 제가 무너뜨릴 때는 태블릿 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이건 제 방식으로 끝내겠다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하고 이 범죄 공동체를 이루는 기업이 SK 최태원인데 이거 둘이 완전 깐부사입니다. 네. 태블릿 조작도 공범이에요, 둘 다. 저는 그 최태원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의 그 문제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전 이번 주부터 SK 앞 집회를 해서 최태원의 범죄행위 자백을 받아내겠다. 이건 윤석열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보수에서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보수 인간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데 저랑 같이 변절하지 않은 보수에 있는 뭐 오영국 대표, 강민 대표는 그래도 다시 보수 모으자 이 문제 가지고는 원래 해왔던 거니까 나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태원을 때리면서 이 보수를 끼어서 뭉치게 하고 제가 또 지난주에 박근혜 대구 사저에 가서 제가 호통을 치고 왔거든요. 하셨죠? 당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입 다물면 안 된다 해서 저는 어쨌든 이 보수를 깨우는 무너뜨리는 네. 그
제 공작이라고 자꾸 하도 저거 통치 국민과 함께 공동작업. 베니네 대표님의 공작은 국민과 함께 공동작업. 그게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역할이기도 아~ 하니까 예, 거기에 지금 올인을 해서 네. 하여튼 저는 6월 안에 채천이스가 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도미노처럼 이 동네 같이 무너질 겁니다. 6월 안에? 예, 채천이 자백을 아~ 받아내면요 여기가 그대로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단 베니네 대표님 근데 그 경제 예. 부분도 지금 결코 이게 엄청난 위기로 몰려오더라고요.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이게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적자고 수출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성장률도 작년 4분기에 성장률이 0.3% 0.2% 했다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국민들이 사실상 도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택시비 오르고 뭐 전기값도 또 오르고 지금 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올라오죠. 근데 이게 이거 계속 지금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경우는 핸들링 놓치면 그냥 터지니까. 터지는 거지, 이거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대형 사고는 외교에서 터져서 그게 경제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이게 이 국제적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이 더 신바람 나서 조작과 사기를 더 치는 것 같아요. 이 국내에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가요, 저희 저자가 밖에 나가서 사기 치는 거 잡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를 막 치고 다녀서요, 이게 터져서 국제무대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저 이번에 G7 회의 가가지고. G7 회의 가서 저기 지금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가지고 공동 기시다하고 손잡고 참배한다는데 네. 그쪽은 전범 국가예요. 전범 국가의 그 수장하고 우리는 피해 국가가 손잡고 같이 참배한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도 그 전범 국가에 동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는 기시다가 강제 동원을 사주하는 거라고 완벽한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를 지금. 근데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균열이 나는 거죠. 네. 아무튼 기시다는 가해자, 네. 전범의 대표입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강제징용에서 히로시마에서 무려 2-3만 명 한국인이 돌아가셨는데 네. 내가 늦었지만 그때 강제로 끌고 와서 결국 우리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심지어 미국이 원자폭 떠놓고 죽기까지 했으니까 원자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사죄하러 왔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죠. 히로시마가 기반인 정치인잖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내본 적도 없고 유령을 찾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표가 아니야. 팬들 말처럼 미국이 원자폭 떠들어서 일본이 피해자다. 한국인도 많이 죽고 일본인도 많이 죽었다. 그때는 한국과 일본은 하나였다. 강제병합에서 우린 피해자다. 윤석열 들러리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한인 일용비를 지켰던 일부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 기시다 온다니까 환영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네. 미시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기시다의 전략에 오바마 데리고 와갖고 사과 받아내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도 아베가 맞아, 그게 뭐냐면 나 우리 피해자다. 미국 때문에 우리 죽었다 이렇게만 그랬는데 오바마 그거 알고 사과 안 했잖아요. 오바마 사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윤석열 가가지고 뭔 말할 거예요? 가서 기시다한테 따지기라 할 거예요.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린 거 잘못이라고 따지기라 할 거예요. 가슴 아프다 그러겠지. 이제 나도. 그렇지. 이게 기시다는 퉁쳤잖아요. 불쌍하다. 근데 거기에 누가 불쌍하단 말이 없어요. 없어. 왜 불쌍하다? 그런 거. 왜 불쌍하단 말도 없고. 근데 진짜 히로시마 평화공원 여론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딱 평화공원 가면 영상을 들어주는데 예. 원자폭탄 떨어질 때부터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지리저절던 세계 전쟁, 수백만 명의 학살 뭐. 일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 전략이 지금 알려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야당이 윤석열에게 빨리 공식 질의해야 돼요. 당신 참배라서 무슨 말할 건지 국민과 상의하라고요. 기시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하나였고 같은 피해자 이따위 떠 이렇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서 어떤 말할 거냐는 겁니다.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은 고맙다고 할 거랍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 그럼 이제 전 세계에 우리는 같은 전범이었다고 선언하는 격이에요. 그렇죠. 같은 전범이었고 미국한테 온자박담 같이 맞은 나라 돼버리는 그런 우리 식민지에서 한 나라였다. 그렇게 된다니까. 네.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일본 네티즌들 댓글이 베니 대표님의 미디어치로 분석인데 실제 그렇게 댓글 올라 맞아. 그때 한국 일본은 한 나라였잖아. 같이 당한 거야. 이런 댓글이 엄청 올라온대요. 알겠습니다. 저거 탄핵사유거든요, 진짜 네. 저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속보 보셨죠, 여러분?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일본만 처리수라고 쓰고 있는데. 아, 처리수. 예, 그렇게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 한국 정권이. 그건
시찰단은 이제 쇼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예요. 네. 시찰도 아니죠. 견학단. 관광. 예, 관광 간 다음에, 아이고, IA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외관상 보고 안전하네. 이제 그리고 오염수를 하지 맙시다. 처리수라고 합시다. 시찰단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는 겁니다. 이 수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처리수라고 한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썼어요? 오늘 바꾼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예 송두리째 국민과 역사와 나라를 그냥 일본과 미국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 어떻게. 거침이 없어요. 전두환도 이렇게 안 했어.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턴 부부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이익을 많이 챙겨줬 다음에 퇴임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거뒀는데 예. 나는 지금 윤석열 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단 만들어서 지금 뭐 일본한테 뭐 몇천억짜리 받으려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국익을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의 머리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전례가 그 클린턴 부부가 있었다니까요. 엄청난 그 문제가 됐었다고, 사람들. 근데 유영하 교수님, 예생 경제 파탄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 예. 마지막으로 실제 얘기하시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매불쇼 경제편에 좀 이따 이제 임세훈 소장으로 제가 출연하는데요. 네. 현재 언론이 제대로 이 경제적, 민생적 파탄 상황을 보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IMF 전야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14개월 연속 무역 수적자,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의 40% 가까이 했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뭐 북한은 미미하긴 했지만 어쨌든 북방외교, 노태우 전 군사독재자까지도 나서서 대한민국 사회끼리는 북방외교고 국익외교다 해서 이건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중국이 싫어도 또 중국이 언제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국민적.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행 같은 거 사이좋게 지내자. 문제 제기할 건 하더라도. 근데 이걸 파탄내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나 수출이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고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경제성장은 내수로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에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부채 거기다가 공공용 급등을 또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엄청 보고 계신데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돈 쓸 일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국민들이 거지방을 만들어요. 거지방이 뭐냐면 거지처럼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방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다는데 4,500원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베스트글이에요. 흡연실로 달려가라. 간접흡연이 가능하다. 충분히 흡연 효과를 노린다. 막 이런 걸로 국민들이 살아요, 지금. 이게 나는 거지방이 한두 개 있는 줄 알았냐. 그게 아니라 거지방이 SNS마다 수십, 수백 개씩 있어요. 그렇게 생존 전략을 노려. 편의점 생수 싸게 사는 법을 물어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리스가 얼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시스가 얼마나 막 하다가 베스트 답글을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왜 생수를 사냐, 인간들아. 사무실에 퇴근했으면 사무실 다시 돌아가서 물을 정수기에 물을 받아라. 뭐 이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곧 국민 총궐기의 날이 온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좀 볼까요? 아, 우리 이제 그 스케줄 바뀐 거 우리 이제 아, 우리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안진걸 소장님 때문에 바꿨죠.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늦게까지 회의가 많아가지고요. 목요일 아침보다는 월요일 날 조금 일찍 잠들어서 화요일 날 아주 쾌적하게. 월요일 날은 저녁 약속이 없으시잖아요. 월요일은 보통 저녁 약속 많이 안 잡고. 그렇죠. 간단하게 약주하다도 내수 활성화를 해서 약주하다도 반주 정도로 그치고. 알겠어요. 화요일 날.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안변의 방송은 재방송 또는 독립해서 편집해서 올린 거 외에도 지난주에도 5만에서 10만이 봤어요. 맞아요. 인기 간판 프로인데 저희도 준비를 더 해야죠. 네. 그리고 배 대표님이 지금 SK 앞에서 이제 농성이나 JTBC 앞에 농성이나 집회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제는. 그 얘기 안 했어. 이번 토요일 촛불제는 일본에서 22분이 나오세요. 일본에서 22명이나 윤석열 기시다는 사기다 이건. 일본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윤석열과 기시다가 속이고 양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 발언 하실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성 이사, 우리 소리소리 오는 김현성 이사. 네. 저도 발언이 있어요. 저는 민생경제 파탄으로. 오래간만에. 네, 오래간만에 이제 발언 하기로 했고요. 5월 20일 날 전국 집중 집회 하고, 그날 끝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7시부터
베네 대표님, 뭐 양문석 박사, 임진수 소장 총출동하는 예. 그다음에 우리 유용하 교수님도 네. 발언하고 그랬어요. 예. 좌우중도학자 결의대 있습니다. 가장 이 대회가 아주 인기 있습니다. 네. 6월 4일은 춘천에서 3시에 예. 예. 좌우중도학자 제 4차 범국인데 네. 6월 4일 3시 춘천지역 시민단체까지 다 같이 결합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한판 붙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70%는 다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데 점점 더 30%가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좀 제도 정치권에서 받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우리 민주당 좀 더 공천 걱정하지 공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안변에서 나왔던 얘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내일은요 우리 저 김영민 목사님도 나오시지만은 내일은 우리 저 천주교 성행위구현 사제단의 현재 시국 미사를 이끌고 계시는 윤 신부님이 저희들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럼 모레 월요일 날은 그 야단 법석 지금 불교계 야단 법석을 주도하고 계시는 스님이 또 저희들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안변회와 함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뵈서 또 힘찬 방송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방송을 약속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